그림을 좀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4. 4... A-부터 먼저 좀 그립시다. A-C 있고 그다음 P가 실제로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얘를 요렇게 여기가 원점이 무게중심이 되려면 요만큼에 대한 절반이 여기를 지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서 요 길이만큼 더 내려가주면 그 점이 Q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여기가 Q PQ의 중점의 좌표는 여기입니다. 뭐 여기 M. 요거는 뭐 쉽게 알수 있는 형태니까. 접고 갑시다. 4,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중점 좌표가 M. 이거 원을 홀을 이쪽에 다시 그릴까 하다가 안 그렸는데 굳이 안 그려도 될게 이거 생각해 보면 요거를 연결을 하고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거랑 이게 원래 그 무게중심 덕분이가 길이가 같지. 그 다음 여기랑 여기랑 당연히 같잖아. 막꼭지각이니까. 그 다음 요거 무게중심 요거 세모하자.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잖아. 둘이 합동이지. 요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데, 이게 반지름이거든. 위에 있게 반지름이 위에 있잖아. 그래서 OP 길이랑 얘가 같은 거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굳이 홀을 안 그려도. 뭐 이해되죠? 그래서 A-Q가 OP랑 같은데 얘가 반지름이니까 일정해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얘 맞고. A-랑 Q랑 P랑 이걸 물어보는데, 뭐 생각해보면 요 밑변 같으니까 얘랑 두 개를 지금 더한 거 A-PQ 물어보는 건데 얘랑도 밑변 같으니까 요거 더하는 게더 나아 보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A-PQ 대신에 요거 생각합시다. 요 삼각형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에서는 밑변이 고정이거든. 맞죠? 그럼 얘가 넓이가 최소가 되려 그러면 요 움직일 때 당연히 여기겠지. 그렇죠. 여기는 어디가? 여기 당연히 여기겠지. 근데 이거 하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 요 최대의 높이가 반지름으로 같아서 5라고 바로 쓰면 되는 거고. 최대값 만들어주는 높이. 요거는 거리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수선 잠시만 이렇게 요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기울기 2분의 1. 그 다음 여기 5.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요. 요점 좌표 알고, 얘 2루트 오고, 여기 5고, 2분의 1이고. 얘 루트 오겠지, 그럼 여기서 5까지가. 루트가 최소를 만들어주는 높이. 저 표현이 이상하다.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얘가 루트 5.
그래서 삼각형, 이것은 이쪽에 적읍시다. 삼각형 A-QP는 삼각형 A-OP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는 5랑 2분의 1의 높이 5랑 밑변 길이는 2루토죠. 2루토. 해서 5루토. 최소는 2분의 1의 높이가 루토. 밑변은 2루토로 보정. 해서 5. 둘을 곱하세요. 곱. 해서 여기 20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어요.